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뭐 이런 거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굿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해봤어요. 한 번이요? 근데 왜 굿하다 말고 도망갔어요? 아니요. 나왜 말이 그렇게 나오지? 도망가지 무슨 굿인지 좀 않았는데. 아니,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얼마 전이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어서 이제 점을 보러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힘든 건다 끝났고 이제 문만 열면은 되는데 그문열 힘이 없으니 구슬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샵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막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상호랑 여러 가지 다 봐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바쁘신지 카톡에도 연락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난. 네, 근데 되게 미안한데, 선생님. 내가 아까 도망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그 이유일 것 같아. 그렇게 말이 하는 거,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구슬 해놓고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고 오히려 더붕떠 있어요, 지금. 아. 안 그래요? 그님 말에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아직도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도망 나온 형국이다. 저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굿하다 말고 도망 나왔다. 왜냐, 굿이 뭔가 끝나고 안정이 되고 선생님이 더 편해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문만 열어놓고 지금 흐지부지 된 형국이다라 저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 선생님의 운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사람의 운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생님도 가물로울이 짙어요.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여신에게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하던 줄력이 또 내려오는 분도 맞으시고, 외가 쪽 방울 소리가 짙게 들려요. 네. 근데 이러한 분들은 대다수가 조상의 운도 조상의 운이지만 내가 신의 기운으로 사세요. 신의 운으로 사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도 내 스스로가 간판이 되셔야 돼요. 내 얼굴이 나의 명암이 돼야 되는 분이셔. 근데 무슨 에스테틱 쪽이에요? 원래는 반영구 속눈썹 네. 이쪽인데요. 지금 사실 좀 옮기려고 상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공사 들어가면 10월부터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메인을 약간 바디 테라피나 그런 테라피 그러니까. 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으세요. 아, 그게 오히려 그게 메인이 되고, 맞는. 반영구 하시던 거, 뭐 하시던 거, 이거는 부업으로 빠져야 돼요. 지금 근데, 생각을 그렇게 선생님이 손재간이 무지 좋단 말이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이상하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보통 로드샵을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길거리 유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유입보다도 예약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뜨내기 손님보다도 굵직굵직한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 무당한테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의 운을 좀 활짝 열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어설프게 해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너무 답답한 게, 그러고 그럼.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샵을 구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샵 보면은 주소 같은 거 자기한테 보내라. 그리고 상호 같은 것도 정해서 보내라 해서 보내면 기다려라. 그리고 답이 없고 막 이러시니까, 저도 계속 거기서 매달리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후로 그냥 돈 주고 굿만 했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조상자가, 자, 이게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신이라는 존재가 운을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길을 열어서 보내주는 게 조상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신들은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복을 줘야지 이 소식을 못 들은 거야. 근데 웃긴 게 조상들한테, 아, 빨리 신한테 독촉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구슬해서 조상을 울려서 이 신이란 존재한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상을 엄하게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조상은 해원을 시킨 꼴이고, 선생님한테 필요 없는 조상만 남겨놨어요. 그러다 보니 일의 진행 속도도 조금은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금 금전이 하나가 돌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왜할 말이 네. 말씀드릴까요? 지금 올 초에 만난 남자친구가 네. 있는데요.
원래는 샵을 막 그때 구타고 나서 한 며칠 뒤에 그때 구탈 때 먼저 남자친구가 삼재니까 같이 풀어라 해서 같이 풀었었거든요. 근데 구타고 나서 딱한 5일 정도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뭐 벌금 문제 때문에 뭐 구치소에 들어가야 될것 같다면서 연락이 그러면서 끊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가 한장온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나가려면은 그 보석금. 보석금도 필요하고 그 뭐지 벌금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저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외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우선은 제가 나와서 준다고 해서 벌금 대신 내주고 보석금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가 5월 말이었으니까 나온 건 6월 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샵도 미뤄진 거였거든요. 제가 막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미뤄진 것도 있었고, 이 사람이 인테리어 쪽 하거든요. 그래서 덜컥 해라. 자기가 인테리어도 해주고 자기가 9월 달까지는 다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도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애매하게 붕 떠버렸어요. 지금 관계도 거의 깨진 상태고, 뭐 일부는 지금 언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준 상태도 아니고, 막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니까 곧 있으면 9월 23일이면 계약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돈도 안 돌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계약을 막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네. 좀 재수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내가 이따 좀 카메라 끄고 말을 할게요. 이 무당이라는 존재들이 물론 손님들한테 의사랑 똑같아요. 상담을 하면서 처방을 내려서 혹시라도 뭐 필요하면은 굿이라는 수술도 필요하고 치성이라는 시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 부적이나 뭐 기도라는 약 처방도 필요는 한 건데 지금 선생님 수술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엄한 거를 지금 건드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지금 정말 그냥 낙동강 오리알된 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 개복을 해서 다시 조금 재수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좀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야 선생님이 더 난다긴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가 자리도 지금 놓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거기 계약 괜찮아요. 조건도 네, 괜찮고 또 맞아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임대해 주시는 분 자체가 좀 선해요. 너무 좋으세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뜯어 고치든 깨부시든 모르라든 크게 지금 확 노하실 분도 아니시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차가 잘 되는데. 맞아요. 주차 그것 때문에 저 되게 그죠? 중요해요. 요즘은 그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또 놓치기도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뭐 기존에 만나셨던 분, 그분도 지금 돈이 일부는 있어요. 주냐 마냐 그 사람의 마음 노름에 지금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필요한 조상은 오히려 회원을 시킨 거고 지금 필요 없는 조상만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운 자체가 팍 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뜨뜨미지근, 뜨뜨미지근. 왜냐, 그래도 그나마 일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없으니 공장이 돌아가겠냐.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냥 사기당했다 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좀 해보시면은 오히려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열리실 것 근데 선생님, 같고. 원래는 굿하고 나면 좀 제가 느껴요? 느끼죠? 좋게 일이 풀리는 것들이 제가 그럼요. 느껴야 되는 거죠. 알겠어.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이런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본다면 무당이겠지. 근데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왜 됐지? 뭐지? 왜 매출이 늘지? 왜 손님이 되게, 회원권을 끊는다고? 저뭐한 그것도 3회짜리가 아니라 10회 1년권을 끊는다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굿하고 하면 좀 운이 트이는 사주 저한테 되게 팔자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빌던 줄이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 조상들도 얼추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고 신들도 얼추 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완전 미안해요. 조져놨어. 완전히 반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우회수를 해야 되는데 엄한 데다가 신장이라고? 이러면서 신장에다가 지랄을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변이 잘 나오냐고 안 나오지. 어떻게 하죠? 난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봐. 그래야지 더 풀리실 거예요.